죄책감이 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나의 탓이고 나의 책임으로 돌아오거든요. 나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에요. 안녕하세요. 힐링맘 코칭맘 TV 장성욱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저희가 첫 시간 방송 힐링수다로 죄책감을 두미만과 함께 떨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여러분에게 죄책감에 대한 짧은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키우면서 단한 번도 내가 아이에게 야단을 치거나 혼내거나 또는 뭐 알꾸중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부모님 안 계시죠? 물론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한다는 게 어렵죠.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부모 없고 특별한 부모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한데 조금 내가 더 익숙하게 자라거나 또는 서툴게 잘 못하거나 뭐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야단치고 화내고 혼내고 이러고 나면 아이들이 뭐 울고 짜증내고 또 삐져가지고 뭐 엄마 싫어, 아빠 싫어 뭐 이렇게 아이들의 행동을 보일 때 여러분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죄책감도 들수 있습니다. 이 죄책감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뭐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내 생활에 지장을 주고 내가 그것 때문에 좀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내면 속에 무엇이 이렇게 죄책감이 깊이 뿌리 깊게 내려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난 엄마들 중에는 어떤 엄마가 밥을 차려놓고 아이를 이제 밥을 먹으라고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열심히 맛있는 반찬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안 먹으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늘, 미안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거 뭘로 했어야 했는데 더 맛있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해서 미안해. 다음부터는 엄마 꼭 해줄게. 근데 지금 딱한 번만 먹자. 제발. 너무 미안해. 이렇게 미안해를 입에 달고 사는 엄마도 계세요. 근데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거죠. 정말 우리가 아이에게 미안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 미안하다는 말이 객관적으로 미안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엄마가 달고 사는, 그렇다면 죄책감의 뿌리가 깊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짧은 죄책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 생활에 내가 더 성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가 뭔가 좀 미안한 일을 했으면 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고치려고 노력하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내 행동이 달라지고 그럼 아이가 알거든요. 그럼 아이가 부모에게 반응하는 것이 또 달라지고 그럼 엄마는 아이가 또 달라지니까 기분이 좋고 그래서 또 달라지고 이것이 계속 또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아이와 엄마가 더 좋은 관계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실수한 것, 미안한 거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에게 끌려가거나 내가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죄책감으로 연결되거나 그럴 때는 사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저도 죄책감이 무척 강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사실 트라우마를 경험을 했었는데 그 트라우마가 죄책감하고 연결되기 좋은 트라우마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제가 그 죄책감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사건을 본다든가 또는 관계를 맺는다든가 이런 것이 조금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에게도 죄책감이 무척 심했죠. 제가 방송국에 다닐 때뭐 조금만 편집이나 촬영 때문에 늦게 들어오면 그 미안한 마음을 그냥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웠었는데 고양이 옆에 제가 방문을 닫다가 바람이 불어서 꽝 닫혔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너무 놀라면서 막 정말 날아가듯이 도망을 가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는 고양이가 조금만 소리가 나도 막 깜짝 놀래고 무서워하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제게 들었어요. 고양이를 볼 때마다 제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 저 말도 못하는 짐승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러면서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저를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이 죄책감이라는 프레임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또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무척 지옥 같습니다. 사는 것이. 죄책감이, 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나의 탓이고 나의 책임으로 돌아오거든요. 나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심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되 만약에 너무 심하지 않고 그냥 조금 내가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힐링수다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는 드렸는데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좋은 엄마로서 또는 인간 나 자신에 대해서 장점을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장점도 많아요, 우리가. 그러면 장점을 적어볼 때 내가 두리뭉실하게 뭐 나는 성격이 좋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요. 개수가 적어지잖아요. 많이 늘려서 풍성한 나의 좋은 점을 찾아야 되니까 가짓수를 늘리려면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냥 나는 성격이 좋은 편이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나는 낯선 사람하고 만났을 때 금방 친해진다. 또는 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인사를 잘한다. 또는 나는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 세분화시켜서 적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엄마인 것도 많죠. 나는 아이가 잘놀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배려를 잘해준다. 또는 뭐, 아이하고, 레고를 만들 때 나는 아이가 더잘 만들 수 있도록 아이를 잘 도와준다. 뭐 이런 구체적인 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을 내가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래 너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너 노력한 거야.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나를 탓하지 말고 지금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한 것을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좋은 점을 많이 찾아서 생각해 보고 그것이 여러분을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대해서 심할 때는 남편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이게 진짜 죄책감을 느낄 만한 일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또 객관적인 평을 좀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힐링 수다 시간에는 여러분들 아이에게 올인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또는 아이에게 올인하는 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거 의아해하는 부모님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힐링 수다 떨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